공집합의 적의. 공집합은 원소가 빵인 거지, 우리 친구들. 하나도 없는 거. 그렇지, 우리 친구들. 오케이.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1번은, 그렇지. 이 집합 안에 공집합의 원소 한 개 있지, 우리 친구들. 원소 하나 있는 거죠? 원소 한 개 있는 거야, 우리 친구들. 이 집합 안에 공집합의 원소가 하나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X반. 이 X라는 원소는 뭘 뜻하냐? X제곱 플러스 2는 0. 일 때, 이 X는 실수. 이 식을 만족하는 실수가 X라는 원소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됐니? 지금 이거 구하죠, 친구들? 그럼 X제곱은 마이너스 1이지. 근데 X는 어떻게 되는 친구들? 폴마 루트 마이너스 1인데, 우리는 허수의 정의에 의해서 이거는 폴마 I가 되잖아. 그래, 안 돼. 그럼 이놈은 어머나 I하고 마이너스 I가 되는데, 이 X가 실수야 되잖아. 이놈 실수야, 허수야? 허수지. 그러니까 원소가 없는 거죠. 만족하지 않잖아. 이건 허수잖아. 이 X라는 것은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이 식을 만족하는 X값은 I하고 마이너스 I야. 근데 이 X가 실수야 된대. 실수가 아니니까 원소로 이루어질 수 없지.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다, 우리 친구들. 3번 보겠습니다. 3번. X반. 이 X라는 원소는, 그렇지, 절대값 X 1보다 작은 거. 그놈을 원소로 가진대. 오케이, 그게 조건이래. 그러면 절대값 벗기고 싶지? 그러면 마이너스 1과 1이래. 그렇지? 그럼 이것은 무수히 많은 거지. 무한집합이 되겠네. 무한집합. 무수히 많잖아. 무한집합. 이게 공집합이 아니지. 오, 원소일 수만 무한계야. 무한계.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지금 X만. 이 집합은 X의 원소로 이루어졌는데 그놈의 조건이 있다. X제곱 빼기 4는 부등호 0보다 작아. 이 X는 자연수. 꼼꼼하게. 그러면 뭐냐, X제곱 인수분해 할까? X마이 X뿔 2. 그렇죠, 친구들? 0보다 작으니까 사이값이 그렇지.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와 2네. 그때의 자연수. 자연수 뭐 있니? 어, 1 있다, 1. 그럼 이걸 원소 나타내면 1이 되겠지. 1 하나 있네, 1. 어, 원소의 개수 1개. 유합집합. 네 번째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지금 X 막 꼼꼼하게 X 원소는, 그렇지, X 제곱 플러스 3, X 플러스 1은 0을 만족시키는 값인데 그때 이 X는 실수. 그럼 뭔가 우리 친구들, 이놈이 0이거나 이놈이 0이 돼야 되지. 그럼 X 제곱은 마이너스 3이 돼야 돼. 그럼 X는 풀마, 그렇지, 루트 3 I가 되죠, 우리 친구들. 그러니까 이놈은 X는 마이너스 1이네. 그때 실수라고 했으니까 이놈은 허수잖아. 그렇지. 될 수 없고 이놈은 실수 맞네. 이놈의 원소는 마이너스 1이라는 원소 하나를 가지고 있겠다. 이 X라는 원소는 빡! 이 조건을 만족해야 돼. 이 식을 만족하는 그 값 중에 실수인 거. 마이너스 1이 되지. 그래서 이것은 유한집합.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다.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 원소가 하나도 없는 것도 유한 집합입니다. 유한. 빵개. 셀 수 있잖아. 빵개라. 됐나요, 우리 친구들? 답은 2번.